교수님 질문 네.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산 폭발의 규모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는 화산 폭발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유명한 게 옛날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베수비오 화산은 일반 네.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랑 1000년 전에 있었던 백두산 밀레니엄 폭발이랑 비교하면 화산 그 마그마 양의 분출을 봤을 때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베수비우 네. 화산은 폼페이 제오이나라는 베수비우스 화산은 화산 폭발 지수 4 내 4 또는 5 정도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백두산은 화산 폭발 지수가 7이기 때문에 4에 비해서 5에 비해서 6은 10배죠. 6에 비해서 7은 또 10배니까 5에 비해서 7은 100배. 만약에 4라고 하면은 1000배. 그래서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폼페이 시가 멸망한 그 화산 활동에 비해서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큰 강력한 화산 활동이 백두산에서 있었다. 그래서 백두산 화산 활동은 서력 기원에서 지구상에서 있은 화산 활동 중에 가장 큰 화산 활동이 백두산 화산 활동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우리가 몰랐느냐? 서양의 학자들이 백두산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는 중국에서 백두산 지질 조사를 자국 사람만 하지만은 하고 외국인들은 갈 수가 없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중국이 한중 수교도 되고 그런 백두산에 대한 지질 내용을 이제 국제학회에다가 발표를 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지질 조사도 해보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지리학과에 오펜하이머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논문에 과거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산 활동 중에 가장 강력한 대폭발이 백두산에서 있었다. 논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산 활동을 가진 화산이다.